13화에서는 그동안 매국노짓을 해왔던 이현우니 마침내 양규에게 처단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는 소배압에게 허락을 받은 후 자신이 직접 북방으로 올라가 현종이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고려인들을 항복시키기 위해 거란의 병사들과 함께 돌아다니게 되는데 마침 북방에서 싸우던 양규가 이현우니 하는 짓에 대한 보고를 듣고는 분노에 차서 달려와 그를 처단해버리는 것이죠. 이현우는 1화에서 첫 등장을 할 때부터 늘 개경에 있는 고려조정에 대한 불만을 보여왔던 인물이었습니다. 4화에서는 국왕으로 즉위한 현종을 보며 신경 쓸 필요조차 없는 겁먹은 아이라고 표현하는 등 고려왕실에 대한 충성심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을 보였죠. 그가 강조를 따랐던 이유는 고려나 강조에 대한 충성심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였습니다. 때문에 통주전투에서 거란군의 패한 후 포로로 잡힌 8회에서는 거란에 항복하느니 고려의 신하로 죽겠다는 상관 강조와는 달리 새 1호를 본 자가 어찌 옛산천을 그리워하겠사옵니까? 라는 말을 하며 자신을 받아주기만 하면 거란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했죠. 강조의 부하들 중 이현우 말고도 거란에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거란의 관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현우는 강조처럼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거란의 황제에게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고려의 성들을 찾아다니며 항복을 권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오죽하면 함께 거란에 항복한 노전이라는 인물이 이현우의 이런 빠른 태세 전환을 보고는 기가 찬 나머지 아직 강조의 시신이 식기도 전인데 벌써 거란 신하가 다 되셨다며 비꼴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자기 목숨이 아까웠던 이현우는 다른 고려 포로들 앞에서 했던 말과는 다르게 거란의 신하인 한기를 찾아가 자기 대신 다른 사람들을 고려의 항복을 권하는 사신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 대신 다른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죠. 고려의 성들을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 그 약점들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사신으로 가서 봉변을 당하고 있을 때 이현우는 소배압을 비롯한 거란군에게 곽주와 영주의 약점을 알려주며 두 성을 함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현우의 나라를 팔아먹는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9화에서는 친조를 위해 찾아온 강감찬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아채고는 소배압에게 고려가 거짓 항복을 하면서 시간을 버는 중이라는 걸 알려주더니 전황이 악화되면 동북면의 군사들이 서경을 구하러 가기로 돼 있었다는 중요한 기밀까지 모두 성종에게 일러바쳤습니다. 12화에서는 거란의 신하가 되어 개경으로 입성하는 이현운을 볼 수 있었죠. 개경에 들어온 성종은 고려의 국왕이 이미 도망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든 병사들을 끌고 현종을 추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 소배압이 그건 너무 위험한 방법이라며 성종을 말렸고 성종은 소배압에게 만약 추격대를 보내 현종을 잡아오지 못한다면 그때는 자신이 직접 현종을 잡으러 나설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했죠. 때문에 소배압으로서는 어떻게든 현종을 잡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현운이 소배압을 찾아와 한 가지 계책을 제안합니다. 고려의 국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곳곳에 남아있는 고려군은 싸울 의지를 잃게 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성공하면 굳이 고려 국왕을 붙잡아오지 않아도 저절로 고려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소배압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는지 서경에 사신을 보내서 현종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며 남아있는 병사들에게 수작을 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강감찬이 나타나 현종이 무사히 탈출했다는 걸 알려주면서 이현운의 계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어떻게든 성종과 소배압의 눈에 들어 출세를 하고 싶었던 이현우는 비장의 계책이 실패하자 마음이 조급해져서는 자신이 직접 북방에 있는 고려의 남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현종이 죽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항복을 권해보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어차피 강조의 30만 병력이 사라지면서 남은 고려의 병력들로는 성을 지키기에도 벅찰 테니 적당한 거란의 부대 하나만 자기에게 붙여주면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임무를 달성해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현운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1700명의 병사만으로 곽주성을 점령했던 양규가 계속해서 북방에 있는 거란의 부대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거란의 부대를 박살내던 양규는 고려인 하나가 거란의 부대와 함께 돌아다니며 현종이 죽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바람같이 달려와 이현운을 지키던 거란 병사들을 물리쳐버리고 마침내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 이현운을 처단해버릴 것 같네요.